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순종은 신앙 가족 공동체의 출발이며 출애굽기 12장 히브리인들의 순종은 신앙 민족 공동체의 출발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그 땅을 떠나 보여줄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신앙 가족 공동체를 출발시켰습니다. 400여 년이 지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히브리 모든 가정에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그 밤 마침내 히브리 민족은 신앙 민족 공동체로 출발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유월절 그날 애굽 제국의 기반은 무너지고 제사장 나라의 기반이 세워집니다. 유월절 그날 차례대로 일어났던 다섯 가지 사건 일지입니다. 첫째, 애굽 왕 바로가 6개월째 계속되던 모세와의 9차 협상에서 테이블을 걷어차고 최후 통첩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합니다. 둘째, 모세가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밤중에 바로의 장자부터 애굽의 모든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경고합니다. 셋째, 모세는 즉시 히브리 각 가족대로 2만 2천여 마리의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게 하고 그 피를 각 가정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고 아침까지 문 밖에 나가지 않도록 말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전역의 각 가정의 장자들과 가축의 초태생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애굽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다섯째, 히브리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의복을 구하여 받아냅니다. 이렇게 유월절 그날 애굽 제국의 기반은 무너지고 제사장 나라의 기반이 세워집니다. 세 번째 포인트, 유월절 이날을 기념하라. 유월절은 아브라함 이후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유월절 그날에 어린 양 한 마리가 죽는 대신 히브리 각 가정의 장자들과 그 집에서 기르던 모든 가축의 초태생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 히브리어로 패사흐입니다. 이는 지나가다, 넘어가다 라는 뜻으로 애굽 전역에 열 번째 재앙이 진행될 때에 피 묻은 이스라엘 집을 넘어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이후 1500년 동안 기념하게 하십니다.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신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오랜 종살이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출발의 발걸음을 내디딘 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날을 오래도록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이날을 이스라엘의 역사의 원년으로 삼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며 이스라엘을 내 것으로 삼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로부터 1500년이 지나 마지막 유월절에 첫 번째 성찬식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1500년 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지막 유월절에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1500년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성찬식은 주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기념하고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이 첫 번째 성찬식이 되면서 네 가지가 바뀝니다. 첫째, 유월절 어린 양은 이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됩니다. 둘째, 출애굽 전날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날이 됩니다. 셋째,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절기가 정하신 집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기념이 됩니다. 넷째, 어린 양 고기와 무교병 쓴나물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가 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성경에 나타난 복은 모두 사명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 각 가정의 장자들을 살려주신 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히브리 민족 각 가정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장자들 대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장자들은 그들을 대신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장자의 몫을 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레위 지파는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22일 출애굽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모래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위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의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